자, 사자성어를 듣고, 그래, 오늘은 안하무인, 방향무인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 그러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될게 있다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하무인, 방향무인,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더욱 이렇게 이제 지키고, 뭐랄까,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 눈안 아래하 없을무 사람이 눈 아래에 다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도 막 보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하무인. 그래요. 예전에 책을 읽으니까 이제 어떤 천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 천신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 천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신이 이제 아주 고귀한 분을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래, 거룩하고 고귀하신 분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약무인 보겠습니다. 겹방 같을약 없을무 사람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다. 그래,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한다. 이게 방약무인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들고 막 칭찬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래 잘못해보면은 이때 더욱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제 삼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래, 기세의 높이가 만장이나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래, 아무 일이나 제멋대로 막 하겠습니다. 막, 그래, 이렇게 이제, 남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 이게 이제 방약무인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뭐랄까, 자기가 신분이 아무리 이제 높더라도, 또는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는 뭐랄까, 사람이 아무리 뭐 비천하더라도, 그래, 우리들이 이제 정신 물질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존재라면은, 그래, 고귀한 사람의 정신 물질이든, 뭐랄까, 신분이 낮은 사람의 정신 물질이든, 그 성품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짐승이 있다면은, 짐승의 정신 물질이나, 사람의 정신 물질이나 그 뭐랄까 성품은 똑같다고 합니다. 또 이제 천신의 그래 정신 물질이나 사람의 정신 물질이나 그래 짐승의 정신 물질이나 이 뭐랄까 그 성품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데 이제 그래 여기에서 그래 뭐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그래 그런 자만을 일으킬 그런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자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 참고로 자만에는 그래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도 자만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자만으로 치지만 자만에는 이것도 있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거나 내가 남과 동등하다거나 이런 것도 다 자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래, 뭐랄까, 자기 존재라고, 뭐랄까, 치착하는 것은 다, 뭐랄까,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그래, 이런 무더기들을 이제, 그래, 자기 자신이다, 자기 존재라고, 이렇게 치착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니다. 자, 그래, 이제, 말이 너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래,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 크게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더라도, 그래, 안하무인, 방향무인,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